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는 2022년 이민년으로 호랑이의 해인데요. 다들 설날에 떡국은 잘 드셨나요?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호랑이처럼 활기찬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민년 호랑이띠 해를 맞이하여 호랑이에 관한 상징과 문화상을 조명하는 호랑이나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을 상징하며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효와 보은을 실천하며 인격화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호랑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였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랑이에 얽힌 다양한 문화적 상징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호랑이나라 특별전. 그럼 다들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보러 가볼까요? 앞서 호랑이의 생태와 습성을 설명한 프롤로그를 지나면 본격적인 전시가 시작됩니다. 먼저 1부인 12지와 호랑이띠가 나옵니다. 1부에서는 12주로서의 호랑이를 12지 관련 유물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2부인 호랑이 상징과 문화상인데요. 호랑이는 우리 민속의 민간신앙이나 구비문학에서 산신으로 마을을 지켜주고 그림이나 부적에 그려져 집안의 액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신도와 호랑이를 새겨넣은 부적 등 관련 유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랑이 나라를 직접 관람하며 알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번 호랑이 나라 특별전에는 몇 가지 관람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호랑이 입골 표범인데요. 먼저 화면 속 두 개의 자코드를 봐보실까요? 그림 속 호랑이 중 하나는 표범 무늬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호랑이 줄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랑이와 표범을 통틀어 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자코드 뿐만 아니라 표범 무늬가 그려져 있는 이 병풍도 호피도 병풍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부를 마저 보기 전에 동선상에 위치한 3부인 호랑이의 현대적 전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 캐릭터와 인사하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설명 글귀와 함께 귀여운 호랑이 마스코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호랑이 마스코트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호돌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는 수호랑이라는 호랑이 마스코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엠블럼에도 호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를 우리나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더불어 호랑이 상징이 군부대의 상징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부 공간을 나가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피도 병풍 옆에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마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가마는 혼례식 날 신부가 타던 가마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 호랑이 부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부가 타던 가마에 호랑이 덮개가 올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제 호랑이 가죽을 신부 가마에 올려놓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가마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신부에게 가는 액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호랑이는 액을 막아주는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올 액을 막기 위해 호랑이 부적이나 호랑이 발톱 놀이개 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야기 속 호랑이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오고 다른 호랑이 이야기 책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호랑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호랑이 이야기를 살펴봤으니 호랑이 속담도 알아봐야겠죠? 옆쪽에는 호랑이 속담과 속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호랑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시 풍속을 월별로 정리한 책인 열량 세시기에 적힌 호랑이 관련 풍속과 함께 호랑이 문양으로 장식된 다양한 유물들을 확인하고 가시면 호랑이 기운 듬뿍 받아가는 즐거운 전시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경 속 호랑이를 담은 멋진 미디어 아트도 있으니 감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